시애틀 키아 아레나입니다. 자,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역시 올스타전을 앞두고 뭔가 좀 치즈. 야. 야. 이게 어떤 냄일까요? 브루노가 지금 치즈를 끌고 왔거든요. 아이기스와 치즈. 네. 아.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잠시만 어떤 퍼포먼스에 인해서 저 치즈 의미가 지금 아이기스와 치즈. 야, 티아이 우승이 치즈라면 아니 네. 아이기스라면 네. 치즈가 올스타전의 비중 정도 된다. 예. 자, 우리 한나 씨에게 통역을 좀 부탁드릴까요? 뭐라 그러시는지? 잘 안 들립니다. 예, 헤드셋을 살짝 벗으시면 들립니다. 네, 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K를 응원하는 뭐 팬들 환호, 뭐 이렇게 환호 유도하는 것 같아요. 예. 오, 근데 환호의 정도, 강도가 좀 다릅니다. 자, 안내 말씀 드리자면요, 이제. 딱 절반을 넘어서는 입장에서 말이죠. 치열한 승부를 잠깐 접어두고 네. 올스타전을 즐겨봅시다라는 의미에서 팀 ROTK와 그리고 호버스트로 나눠서 이제 올스타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약간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퍼포먼스가 아 오네요. 네, 호버스트. 말하자면은 자신 네. 팀의 감독이 되는 거죠. 아 ROTK와 이제 호버스트의 네. 그 응원. 강도를 본 것 같았는데 그게 DK로 들렸던 것 같고 예. 아 오버스트와 ROTK 네. 스로우를 담당하는 두 명이죠 사실 네 인기 스타 자 한번 인터뷰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The Ukrainian pride Artur Babayev and This guy, I don't really remember who is it, but someone same famous, I don't know. I heard that you're excited to be the boss for a change. 저희 쪽으로는 소음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잘 안 들리네요. 뭐라고 막 울려서 네, 정말 번역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네. Yeah, I will. 우리 한나 씨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아주 잘 하시는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영어 능통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정말. But that him off either. 뭔가 짧고 굵게 말씀하셨습니다. So you got a ring? 그건 저도 압니다. Yeah, you got a ring. Yeah. I'm gonna let the two of you introduce your teammates. Let's start with you, ROTK. Who do we have on your team tonight? Loda. Just kidding. 상대 팀에 이제 뭐 약간 뭐 못하는 선수? 뭐뭐 yeah.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목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예예. 예. 네, 근데 이제 로다를 주목했던 것 같고. 아. 저렇게 옷을 네 팀끼리 맞췄나 보네요. 자 이제 올스타전을 펼칠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 네. 말하자면 이제 ROTK 선수와 호버스트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감독이 돼서 네. 올스타전을 지휘하게 되죠. 네. ROTK는 원래 뭐 이런 지휘를 많이 했던 선수지만 호버스트는 아니거든요. 예. 호버스트는 이제 캐리어 역할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인기 투표로 해서 뽑힌 만큼 호버스트 선수가 인기가 엄청 많아서 이 팀장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적인 거는 약간 남성미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파이팅이 좀 있고 지금도 인터뷰도 거칠게 나오잖아요. 예. 로다, 추한, 굉장히 아트지까지. 네. 아 진짜 화려하네요. 예. 캔디도 있고. 그리고 아이스까지.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호버스트. 네. 개인적으로 호버스트 팀이 좀 더 땡기네요. 제 취향에는. 그렇죠. 좀 더 강해 보이죠? 네. 호버스트 스타일이 확실한. 네, 굉장히 착해요. 방금도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네. 그 게임 끝나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스 선수랑 댄디 선수가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예. 네, 선수 식당에서 두 분이 굉장히 옷도 바꿔 입고 장난도 치시고 예. 네, 굉장히 장난기 네. 넘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ROTK 선수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ROTK는 약간 그 트래시 토크. 예. 거친 말도 막 많이 하고 원래 오프라인 대회에서 ROTK의 명성은 자자해요. 예. 파이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일단 뭐 팀원의 분위기를 좀 담당하기도 하는데 예. 경기가 좀 안 풀리면 다혈질이라 좀 던지는 경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 네. 지금 로다 선수 나왔는데 오늘도 저 몬스터 회사 모자 쓰고 나왔어요. 거의 365일 전 모자를 쓴다고 하네요. 네. 자 현장의 소리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죠. Maybe kicking is more like it. Are you guys ready to get back into the pods?
I think you should. How about now? Okay, how about this? Go to your pods! This way. This way. Here we go. I'll follow you. 자, 이제 경기 서로 좀 들어가는 것 같죠? 예, 양쪽으로 나뉘어서 팀 ROTK와 호보스트로 나뉘어서 네. 예, 지금 경기를 이제 올스타전 단판전으로 펼쳐지는 올스타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도 이거 시애틀 시간으로 7시 약 36분 7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둘째 날 딱 그 절반 정도 일정이 소화되는 둘째 날 끝 예. 여유인가요? ROTK 기분이 많이 좋은데요,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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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예. 하! They just say they don't need me, so I just sleep a while. 알아들 수 없는 점이 굉장히 네, 여유가 있어서 잠시 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가소로워서 네. 약간은 이제 그런 결정은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아 미국에서 위험한 행동인데요, 이거. 와, 이 퍼피 선수와 함께 안고 있습니다. 아, 퍼피는 또 잘 생겼어요, 키도 크고. 네. 네. 뭐 취향인지 존중해 드리죠. 아 퍼피. 예. 네. 네. What is your strategy? 약간 노테일은 이들 행동이 좀 창피한 것 같은 네. 네, 그런 표정이고. 아, 이 귀여운 버닝 선수. Big Daddy. Big Daddy means 야 정말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은 올스타전으로 좋다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좀 보기는 좋네요. 원래 조태인이 표정이 저렇게 좀 밝아요 항상. 예, 제스처도 좋고 예. 리액션도 정말 좋고요. 할로 할로. 그리고 역시나 잘 생겼죠 퍼피. 예. 키도 또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양 아나운서는 퍼피 선수에 대해서 키스하는 얘기만 이제 아니 네 나비에서는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비에서 뱀픽을 주도하니까 아마도 자리가 좀 보면 가운데잖아요. 예. 가운데 있는 선수가 보통 이제 뱀픽과 이제 오도를 많이 내거든요. 양쪽을 예. 바라보면서 네. 네. 정인호 해설은 ROTK와 호보스트 팀 중에서 네. 어떤 팀이 더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호보스트 쪽이라고 네. 근데 엄청나요 진짜 인기가. 예, 예. 이 마지막 와. 경기를 보시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네.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보니까 미국 와서 이제 보니까 네. 웬만한 식당은 이제 9시에는 다 닫고요. 그렇죠. 5시에 이제 직원들이 다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8시 다 됐는데 올스타전을 보려고 지금 수많은 분들이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TI에 탈락은 했지만 올스타전을 마지막 경기인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뭐 나비도 그렇고 얼라이언스도 그렇고 프라틱도 그렇고 IG도 그렇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정이 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저런 경기를 준비한다는 게 네. 사실 좀 부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축제니까 네. 뭐 자신의 팀은 뭐 탈락했을지언정 기쁜 마음으로 참가한다는 게 참 부럽긴 합니다. 뭐. 네, 정말 이곳 축제의 현장입니다. 예, 예. 함성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이곳 예. 어들썩한데요. 이 훈훈한 열기를 정말 한국까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아이기스를 지난 시즌에 로다가 두 손을 번쩍 들었었는데 네. 로다도 탈락 그리고 댄디까지 탈락이에요. 네. 이 두 명이 양 팀의 어떻게 보면 TI3 주역들이었거든요. 이 두 팀이. 예. 아, 근데 이렇게 올스타전으로 마지막 경기를 TI3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뱀픽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선택이에요, 자유선택. 예, 아, 자유선택. 예. 피닉스도 등장하는 중이에요. 피닉스는 오토벤인데. 어! 어, 퍼지! 퍼지! 퍼지가 나오자마자 장래가 떠나갑니다. 아, 원래 퍼지는 퍼지는 댄디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빅데디 노테일이 골랐어요. 예. 그러니까 댄디 인터뷰 타이밍에 일부러 노테일이 고른 것 같아요. We'll see. Just one second. 다른 걸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아티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격수인가요? 저격수? 자 한 칸 남았습니다. 한 칸. 오 군단 사령관. 군단 사령관이 밑에 이제 나왔고. 네 페라리 선수가 골랐죠? 예. 네 그리고. 아티지가 저격수를 만지작거렸어요. 자, 과연 마지막 빈칸으로 남아있는 올스타전이면 아티지 가야죠.
지금 현장에 아 저격수 맞네요. 예, 네, 가야죠. 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모두 끝나. 야! 오! 예.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테키 테키 신정호 테키. 야 진짜 이 자리를 통해서 아 택기 나와서는 안 되는 영웅인데요. 정말 네. 대단합니다. 함성 소리가 거의 지금 이거 키아네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택기가 뭐냐면 예, 예. 그 도타 1부터 도타 올스타 때부터 사기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버전업 될 때 택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나와선 안 된다 나왔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았거든요. 예. 자 기술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네요. 지금 경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흑유진이 이벤트전 같은 경우는 이제 토민 씨하고 선파가 이선생과 예, 이선생과 예, 예. 시니컬이 예, 예. 담당을 해주긴 한데 자 중계석이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전투가 시작. 자 중계석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시작했네요. 아 드디어 기술단 테키가 나왔어요. 와 시작하자마자 터졌어요. 오 댄디 댄디가 이게 진짜 저희도 이 중계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 테키가 나온 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근데 길막 살려주나요? 세이브 되나요? 세이브? 던졌어요. 자 그럼 던지면서 노테일이 쫓기고 있습니다. 노래요 노.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올스타전이란 경기는 서포터가 또 없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 누구도 서포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니가 테키의 서포터잖아요. 아, 타이니가 지금 테키를 서포트하고 있군요. 예. 자, 아티지 선수의 테키. 아, 이게 한국명으로 기술단이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자, 뭐 흔히 도타를 하시던 분들은 이 테키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아, 이걸 결국 나오고 마네요, 테키. 기술단. 아, 테키. 개인적으로 시니컬 선수는 이 테키 나온 게 좋아요, 싫어요? 저는 내가 쓰면 좋아요. 네. 제가 쓰면 좋은데 네. 상대방이 쓰면 그냥 게임 나갈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평이 그렇죠. 네. 내가 하면 재밌지만 아군도 팀도 모두가 짜증이 난다. 네. 자, 그러면서 바로 네. 위기입니다. 위기. 오, 배시. 아, 이게 배시가 두 번이나 터지네요. 자, 페라리의 군단사령관 잡힌 겁니다. 테키가 도타1에 있었을 때는 네. 잼의 가격이 600원밖에 아니라가지고 네, 별로 안 했었죠. 시작하자마자 잼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900원이라서 지금 이거 테키 때문에 이거 가격 패치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자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곰이 길막을 했는데요. 자 갇혔어요. 뭐나요? 이거 뭐죠? 방금 ROTK랑 펌프가 같이 잔 것처럼 지금 오 데미지 오 지금 슬슬 이제 아 스노볼을 써줬고 펌피를 노리네요. 이거 아 근데 아직 자폭이 쿨다운이에요. 자 노케이 하면서 딜 마무리 졌고요. 자 그럼 로다의 돌진. 자 근데 딜이 모자라요. 하고 또 댄디가 퍼지한테 노리고 있는 건 진짜 처음입니다. 자 노테이 쫓아가고 있는데요. 테키 오고 있어요. 자 테키 준비. 아 테키가 빨리 이랩을 찍어야지 뭘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1렙밖에 안 돼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테키 평타 진짜 귀엽네요. 자살 자살 가자. 자살 아.
야, 이거 자살할 때마다 디나이 과정 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만약 CMM 풀리면은 어마어마한 아이템 풀릴 것 같습니다. 아, 빈디딩 선수 던지는 힘이 진짜 대단합니다. 자, 경기 3분 만에 네, 토탈 15킬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올스타전의 참맛이죠. 예. 누가 잘 던지나 천하제 1트롤 대회. 아, 근데 진짜 로테일이 지금 스코어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네. 치즈의 냄새가 나네. 벌써 네, 말을 하네요. 아, 근데 슬슬 너무 중국 선수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얼마나 배고팠으면 치즈를 원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빨리 밥 먹고 싶다 이거거든요. 예, 하고 또 특히 DK 선수들은 네. 방금 70분 경기를 해가지고 자, 엄연호씨 아, 로다 못 잡거든요. 아, 로다 던집니다. 못 잡거든요. 진짜 서로 던지고 있어요. 네. 잡나요? 아, 못 잡죠. 자, 후 자, 이거 2레프이거든요. 아, 좋아. 잡히고만해요. 빅데리. 자, 그래서 RTG가 탑에서 이제 파밍을 하고 있거든요. 자, 테키도 좀 약간 경험치가 필요한, 레벨이 필요한 또 영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아예 템을 안 사고 네. 대거를 살 때까지 좀 골드를 참았으면 좋겠어요. 자, RTG 선수의 도울 때 택트를 많이 한 선수인가요? 정석적인 택트를 가고 있습니다. 네. 또 라이트 오브 헤븐 선수가 택키를 네. 되게 잘해요. 나오의 선수. 네. 근데 지금 해설자로 빠진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 아, 빅데디. 레디언티의 실패라고 말았네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게임 통계를 안 틀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올스타전 통계가 필요 없는 경기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지금 선수들끼리서 만약 보이스 채팅이 켜져 있으면 네. 막 무슨 말 하는지 좀 듣고 싶네요. 말이 안 통해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매치입니다. 오, 벌써 노텔이 입도타를 하네요. 테키 제일 못하는 테키 세계에서 벌써 말하는데요. 근데 아티지는 5분 뒤에 보재요. See you. 예, 뭐 테키를 하던가 팅커를 하던가 나가를 하던가. 이거 테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키 기술 설명 한번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거. 자, 일단 이번 한타가 끝나고 한번 택키 설명 브리핑 가나요? 댄디 던져요. 던졌어요. 아, 댄디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던지면 네.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어차피 팀장 양쪽이 다 던지는 왕들이라서 스로잉 킹들이 네. 모였죠. 누가 더 던지는 팀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잘 던지나? 예. 자, 시니컬 선수한테 간단하게 택키 기술 한면 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택키 좀 잡아주시고요. 기술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요? 네, 아, 예. 설명 못하시는군요. 예. 자, 일단 영어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Q 스킬이 지뢰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이 지뢰를 하나씩 깝니다. 그래 레벨이 오를 때마다 이 데미지나 이런 게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지뢰가 지뢰가 일단 시야에 보이지 않아요. 한번 박혀버리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감시와드나 이 현실 보석이 있어야지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노테일 또 바로 던지네요. 노테일의 던지는 댄디의 던지는 실력 오늘 미라나 한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저 이거 다시 아 궁극기가 있어요. 궁극기가 있어요. 근데 버니 길막을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못 잡을 것 같거든요. 퍼피. 아, 빅토리. 자, 이제 테키가 타워 옆에 지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저 스킬이죠. 큐 스킬입니다. 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핑이 엄청났어요. 아, 여기 박았다. 와드가 박혀 있거든요. 네. 아, 와드를 박으면 영어로 말하는데 트라이하드라고 말하죠. 네. 네. 자, 볼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닐 텐데요. 테키가 좀 활약을 하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저기 정말 지뢰를 꼼꼼히 박아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 보여요. 계속 핑이 엄청납니다. 레디언티의 하부 포탑이 자, 그러면 또 던지고요. 예, 빙빙빙 선수 불사조 연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헨리 선수한테 배웠으면 좋겠는데 자, 이거 에스퍼! 야,
역시 에스포의 맥 마그누스는 무시할 수 없죠. 괜히 이름이 마그누스냐 아니거든요. 자 이거 울산은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눕배. 자, 이 올스타전의 참맛은 바로 저런 도발이죠. 네, 벌써 집 영어 중계자들도 실망하고 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자, 테키가 좀 활약을 해줬으면 합니다. 오! 오! 지뢰가 터지면서 신났어요, 아티지. 자, 바로 들어가고 스턴 한점에 식탄 들어가면서 오, 오. 요 이거 택키스가 자살하지 못하고 있고요. 만화가 없어요. 자살할 네, 만화가 없습니다. 자폭도 쿨다운이라서. 자 하지만 영혼의 반지가 있기 때문에. 오 역시 에스. 오. 아 택키스의 딜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동타에서 가장 평타 데미지가 낮은 영웅입니다. 오. 슈완. 아 호버스 팀은 진짜. 지는 실력이 차이 그냥 급이 달라요. 정말 팀장의 이름에 진짜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 있고요. 보상받을 것이다. 자 이게 아직 선수들이 6렙도 못 찍고 있거든요. 지금 호버스 팀 지금 댄디, 로다, 삼빙 6렙이 아직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아티지 테키즈가 퍼즐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갱킹을 해줘야 아 퍼즐에 타이닌을 따라가주면서 갱킹을 해줘야 되는데 오. 방 궁극기 되게 신기하게 내려왔네요. 자, 저런 식으로 지뢰 걸어서 일단은 빗나갔고요. 지뢰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CS 먹기도 참 편합니다. 오, 아티지. 자, 그러면서 서로 신경 싸움.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퍼피 선수가 다곤이 나왔습니다. 아, 두분 다곤. 퍼피 봐주지 않네요. 나비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다 댄디 탓이다 라고 하면서 다건을 산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지금 오 파지옥을 잘 피해줬고 자 에스포 궁극기 각 잡고 있습니다. 약서버리네요. 아, 네, 주환이 제대로 던져주고 있고 자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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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택기. 이거 택기 오 자 테키도 어느 정도 골드가 필요한 영웅이기 때문에 마나 소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영웅입니다. 네. 테키. 저. 오. 오. 자 그러면 또다시 로다는 던지네요. 달려갔습니다 로다. 로다는 던지는 오,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요. 자 이거 또다시 또 쫓기고 쫓기고 와 댄디 아! 에스포를 제대로 던져주네요. 또 빙빙빙 선수 다곤 맞고요. 자 지뢰 어 아티지 낙지하는데 올렸습니다. 주환 오 주환 오 아 아티지 아티지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 진짜 제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 영호파자 로다 있거든요. 대 에스포예요. 로다 대 에스포. 자, 힐이 있어요. 힐이. 아, 이거 마무리되죠. 아, 이래서 떨어졌어요, 라이언스. 아. 이래서 떨어진 거군요. 네. 자, 그러면서 벌써 11분 만에 미드 2차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대체 삼빙이는 언제 6렙을 찍는 건가요? 아, 또 제가 봤을 때는 테키즈의 자포 쿨다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요. 자 이제 6렙이 된 아티지 선수 자 지뢰 큰 거 막습니다. 오 퍼지고 아티지는 좀 테키 레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테키가 던지고 있는 이 궁극기 지뢰거든요. 이건 이제 원격 조정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터트릴 수가 있어요.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뻥 하고 터지거든요. 아 근데 로다 다른 위치로 들어갔네요. 자 테키가 6렙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는 이제부터나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제일 트롤 대회 미드를 밀어달래요. 자 지뢰 받고 지뢰 받고 있으면서 아, 한국말로 보면 미드 오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오 로다 오 로다 탈출하네요. 아 이걸 또 남나요 노테일
그러면서 서로 서로 킬 먹겠다고 뺏어간 거 봐요. 네, 또 에스포 선수가 로다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킬을 제대로 챙긴 것 같습니다. 자, 욕심쟁이 선수들. 근데 미드 바로 밀어주고 있는데 뻐지 잡폭 아직 쿨인가요? 아 마무리 못했어요 아티지. 너무 느렸죠. 근데 잡폭 쿨다운이 돌았어요. 아 진짜 아티지 선수 택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훅 당하면 안 되죠. 아 이게 뭡니까 아티지. 아우 또 훅 아 치완. 자 이제 미드로 가면은 아 에스포 오 여기서 미드 낚시 해주면 택키의 궁극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죠. 아 근데 로다 이게 뭡니까 던지고 있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아 이거 꼼짝도 잡히고 맙니다. 근데 미드 이제 슬슬 오고 있긴 하는데 아마 댄디가 낚시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터지면은 아이스 낚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데미지 자폭도 해주면서 아 퍼피 마무리네요. 퍼피랑 페라리 선수 오 빅데디. 야 근데 자 이거는 호버스 팀이 이기네요 결국. 예. 잘 던지는 쪽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MMR을 물어봐요. 아 너 MMR 몇이야? 결국에는 MMR가 다다. 결국 도타는 MMR이 정이면 진리다 이건가요? 버닝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버닝은 안 던져요. 버닝은 안 던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자살하면서 이 올스타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즈를 원하시면 에스포 아 이거 먹겠다 이건가요? 아 먹었어요. 역시 마우스 아 TG 에스포한테도 죽고 퍼즈도 걸었어요. 자 이거 하늘에 떠있는 거 봐요. 마그누스 옵 좀 한번 잡아주세요. 마그누스가 지금 화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 다 TG 욕하고 있어요. 호버스팀은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댄디는 벌써 팀 욕을 해주고 아티즌 지금 손 풀고 있다 그러네요. 자 저희는 좀 약간 좀 테키의 멋진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댄디가 제대로 못 던지고 있어요. 댄디가 테키를 제대로 던져줬으면 바로 이겼었죠. 근데 페라리 겁이 없어요. 페라리 와 역시 페라리도 배고파요. 로테일이 살리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시레 말고 살아갑니다. 페라리 마무리로 잡히고요. 자 그 와중에 아티즈 계속 시레 깔고 있고요. 예, 지금 저 영혼 곰 한 마리 때문에 지뢰를 다 찾고 있어요. 아티지! 자폭도 쿨다운이겠죠? 자, 지뢰 밟아서 체력 회복하는 버닝입니다. 저거, 택키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해요. 아유, 아티지 택키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신고, 그거 창을 킨 김에 빙빙빙 선수도 한번 신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리얼. 자 이거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갔네요. 언덕에서 만났어요. 추완 정말 올스타전 대혼도 내 카오스입니다. 추완이 버닝을 사냥했는데 탑에서 또 로다가 쫓기고 있고요. 탑에서 첫 골드를 챙겼어요. 기스가 이거 제 생각이 맞다면은 지금 퍼피 선수 이 다고는 못 있으면 영웅 멸맹이 갑니다. 와, 슈퍼 세이브. 야, 그래도 결국에는 팀이 너무 차이가 벌어졌죠. 네. 빅빅빅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가네요. 페라리. 페라리도 배고프신가 봐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고플 때가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노테일이 댄디에게 퍼즈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고독한드로도 이 다고는 제가 짐작하는 게 맞다면 영혼곰한테 갈 것 같거든요. 예.
맞죠? 제가 생각하는 그 트롤이 맞죠? 근데 만화가 없어요, 영웅. 만화야 일단 뭐 부츠 하나 신겨주면 되는 거고요. 예. 자, 동그라미. 오, 좋대. 아. 아, 호버스트 역시. 자, 골드바레스가 주시는. 아, 페라리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버니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호버스 팀에서는 주부 선수 이제 부족합니다. 아, 확실히 팀호스트에게 선취를 해줬는데. 자, 이거 테키 공개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뭔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레디언트의 하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좀 신고 좀. 저 테키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지뢰 한 컵에 안 터뜨리나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마 버그가 있을 거예요. 한 컵에 다 같이 설정 선택을 못 하나 봐요. 약간 좀 뭔가 수정이 있나 보네요. 수정이 필요한가 보네요.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 자, 알까기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에스포 선수도 막타를 챙기려고 하는데 역시 로다 사냥할 때마다 뭔가 에스포 선수의 반응이 좀 달라요. 확실히 뭔가 좀 틀린. 아티지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데미지가 부족해요. 참 저번 시즌 KDL 올해 초 있던 KDL에서 벌어졌던 이 올스타전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이 정도로 던지지 않았거든요. 예. 과연 TI 올스타전은 던지기의 차원인 팀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감독의 차이죠. 감독의 차이인가요? 예. 아, 이제 근데 한국에서는 효만큼 잘 던지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우불킬 시작하나요? 아, 이게 호버스트 실력이 4랑 ROTK 실력이 10이랑 차이점이 이건가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아티지는 역시 실망은 안 시키네요. 미다스의 손에 갔어요. 아, 미다스 갔어요. 그게는 무슨 영웅, 어느 영웅을 해도 미다스에서는 무조건 간다. 이거 50번 경기 갈 생각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땜짱이랑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자, 그러면 로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와, 로다 언제 갈지 모르죠. 오, 근데 다 끌어갑니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깨알같이 슈안이 다 내려왔어요. 와, 젠티 나는 혼자서 살아나야 돼. 한데 퍼피가 알까기. 어, 이거는 나비 팀장이 나비 선수를 잡아야지라고 하면서 에스포가 양보를 안잡고 있어요. 양보를 해주고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우서 오. 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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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먼저 보세요. 던더 플리즈 던더 볼보 헬프 Keep Dire Time. 자, 그래서 로다는 영혼검을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오, 근데 빅데디 또 대를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 동부화를 해주고 있는데. 야, 20분 밖에 안 됐는데 킬이 70이에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테키를 계속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빠요. 이걸 굳이 밸브에서 출시를 했어야 됐을까요? 오,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좀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잡힐 때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 아, 에스포. 야, 에스포의 도덕기. 아, 그러면서 커피 잼까지 샀네요. 네, 역시. 오, 또 댄디는 빅빅 선수를 던져주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또 댄디를 쫓아가는. 오, 포즈를 해주면서. 왜? 기다리래요. 오, I give you take 목단가랑을 준대요. 죽이지 말래요. 오케이. 오, 떨고 죽고요. 목단가 받았는데. 네, 근데 페라리. 오히려 퍼피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네요. 오. 오, 퍼피. 오! 많아.
주자는 다이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던졌네요. 롯데 예, 나는 이 게임 이건 9대1이다라고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이게 정말 터져요. 알 터져요. 알 터져요. 알 터지고 나서 퍼지도 찍고요. 동부알이 없어요. 자 이거 삼빙 날아가나요? 오 와, 이거 싸우네요. 영혼의 이게 뭡니까? 듀얼 중국 콤보네요. 버닝이랑 플라리 둘이서 게임을 끝내자는 그러네요.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볼 버닝. 와 순간적으로 사라졌죠.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테키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고독한 드루이드는 제가 봤을 때 재생의 도주를 챙길 것 같습니다. 대곤 5는 벌써 나온 것 같고요. 아 저는 이 영원고마티 실어주는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연막을 써서 한번 로샤안을 노리나요? 설마? 아, 이 게임에서 연막이 나올 거란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요. 처음 봐. 근데 짐꾼이. 짐꾼. 퍼피. 퍼피. 아, 이거! 역시 에스포는 실망을 안 해줍니다. 자, 또 댄디를 쫓아가고 있고요. 스탑이래요, 추안. Wait. 근데 줄 거 없어요. 아, 신발을 준대요. 아, 굿즈를 준대요. 필요 없다, 이거군요. 자, 댄디. 아, 신발 댄디가 생겼어요. 부탈. 아, 가게 누워라. 제갈 공룡인가요? 와라 TP. 이거 멋있는 플레이였어요. 아웃 플레이드래요. 눕 4K MMR. 짐꾼 에스포 선수 화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저게 아무나 나오는 짐꾼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짐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피규어를 샀는데 뒤에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황금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시니커 선수는 저 황금 아이템도 나왔나요? 네 죄송합니다. 벌써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 자폭 풀타임이었죠. 레디언트의 중국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나요? 역시 오물 안에 못 도망가게 챙겨주네요, 주환이. 버닝. 와, 버닝이 역시 재미는 여기서 끝난다 하면서 택키의 궁극기를 다 처리해주네요. Stop, please. I beg you. 예, 빌고 있네요. 절 죽여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퍼치. 예, 페라리가 죽이네요. 역시 IG 대 IG. 또 어떻게 보면 페라리는 수환 때문에 우리가 졌어라고 하면서. 지금 자꾸 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이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다 떨어졌던 팀이잖아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던지고 버닝 죽었어요. 참 벨브는 이번 경기에서 이 기부나 이런 거 안 했은 게 진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1킬당 뭐 몇 달러씩 이런 기부를 했다 치면은 글쎄요. 벨브가 돈이 얼마나 많아더라도 그런 게 나왔으면. 네. 이런 거 보면 참 넥슨이 짱인 것 같아요. 내년 TI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언페어. 우리가 아티비 있어서 우리가 못 이긴대요. 와, 이 형은 뭐야? 벨브 도와달래요. WTF를 켜달라고 해주는데. 또 던져요. 그때 또 못 잡았어요. 빙빙이 동부화를 해주고. 삼빙이 피닉스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버닝이 노테를 살려주고 있어요. 자, 아티지 어디로 포탈타나요? 바로 잡고겠는데 버닝은 못 잡았어요. 다이어의 상부 포탈. 벌써 퍼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힘을 보세요. 퍼지의 힘을 보세요. 벌써 200이에요. 48스택. 힘을 120을 뺏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 일단 사령관은 지금 데미지를 160을 지금 흡수했어요. 데미지 지금 400, 50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 또 테라스크의 심장 같을까요? 오, 로다. 역시 에스포, 이건 에스포다라고 바로. 아, 페라리. 재미는 여기서 끝이다. 야, 마법소사, 폭주. 정말 게임 관전하는 분들은 아이템 정말 많이 받아서 기분은 좋겠네요. 예. 트라이하드라네요. 다이어의 짐꾼이 죽었습니다. 자, 커리어까지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다이어의 짐꾼이 죽었습니다. 참, 이 경기가 30분까지 갈 거라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선수들 배도 안 고픈 것 같아요. 예. 오. 아, 멋있긴 한데. 아. 지뢰를 다 밟고 빠져나가네요. 자, 포탈 타가지고 네, 지금 우물킬 당하기 싫어가지고 네.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른 집을 찾고 있어요. 오, 지금 탑쪽 1차 타워를 핑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신승리라도 하겠다 이건데. 아, 근데 추하는 쫓아가고 있어요. 돌렸어요. 시간을 끌어줘야죠. 아, 어택키즈 걸렸어요. 오, S4 역시 안 봐주죠. 네? 레토토 탑 타워 1차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레토토 하고 있어요. 레토토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토토 하고 있습니다. 와, 레토토 다이어 중부 병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만들었네요. 오, 이거 알 못 깼거든요. 아, 도망가는 노테임. 아, 또 지금 체키즈는 새로운 팀원들을 만들었어요. 무슨 팀? 아, 아티즈와 그의 친구들. 예. 기차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 버닝 배신했어요. 배신하자마자. 배신. 오,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자, 지뢰 깔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골고루 봐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한번 올라와봐, 바로 죽여줄게 라고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아티지. 아, 퍼피의 혼령의 거. 너무 파이팅이래요. 싸우지 말래요. 제대로 벌을 줬네요.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자, 로다도 도망가지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오, 댄디. 와.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스포랑 페라리 극하지 말라네요.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너무 더럽게 게임을 한대요. 자, 이제는 끝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슬슬 배고프기 시작했나 봐요. 페라리는 아예 렉스를 밀지 말고 네, 지금 두 선수를 봐봐요. 뭐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럼 게임 바로 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페라리가 반응을 했네요. 협박한 건가요? 네. 아, 끝까지 로다가 도와달라고 물어보네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말 구슬단 택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임팩트만큼이나 좋은 경기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택키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택키즈를 더 이상 또 보기 싫으면 바로 신고 부탁합니다. 아티즈 선수에게. 잘 못하네요, 아티즈가 택키. 아니면 지금 스킬이 약간 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와, 로다 운동하게 하네요. 자, 지금 택키 두 번째 스킬 정지. 정지넛이 터진 모습인데 방금처럼 저렇게 스턴이 걸리게 됩니다. 자, 올스타전은 팀 RK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호버스 팀이 이긴 걸 수도 있어요. ROTK 팀이 너무 못 던져요. 이거 G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예. 신났어요. 근데 아 저거 이기고 좋아합니까? 아 근데 그 진 건데. 이 G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잘 던진 팀이 이기는 거라서. 예, 근데 아마 이거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게임을 명임해준 네. 페라리 선수 역시 바로바로 치즈로 가죠. 아 얼마나 자 그러면 얼마나 에도... 빅빙 선수 바로 집에 도망갑니다. 치즈 스틸하는 건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던졌어 라고 챙겼어요. ROTK 팀이 이겼는데 치즈를 뺏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치즈를 스틸해주네요. 자 에널 쪽은 지금 에널리스 쪽이 지금 준비가 됐나요? 주한 주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악수를 해주고 자 저거 진짜 치즈는 아니겠죠? 네 진짜 치즈였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거 설마 뭐 치즈 회사 브랜드 아닙니까? 자 일단 그러면 애널로 애널리스트로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 받아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선생님과 시니컬의 아주 재미있는 올스타전의 해설이었습니다. 정말 즐기네요 말 그대로. 네.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누가 더 잘 던지나. 태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네. 아 조금 아쉽고요. 저는 진짜 채팅이 더 재밌었어요. 아, 정말 치즈인가 봐요. 진짜였군요 저게. 와 저는 저걸 가르면 안에서 금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치즈네요. 아니면 이제 한국 음식점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네. 그 가짜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건 줄 알았지 진짜 치즈였군요. 아, 선수들 입이 정말 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체력이나 여러 가지 차오르는 게 보이네요. 네. 네. 자, 먹기 싫어요. 호버스트는. 그러니까 이게. 네. 리포트에게 먹으라고. 예. 자 정말 이런 문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게요. 진정 네.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 KDL에서도 올스타전 할 때는 이 정도 던져야겠는데요.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올스타전까지 마무리된 둘째 날에 TI2014였습니다. 네. 아직도 선수들이 자신들의 팀의 어떤 그 진출이나 어떤 탈락이나 관계없이 역시 많은 그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비행기 타고 오신 팬들도 계시고 전 세계에 온 중계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올스타전에 3키를 준비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 벨브도 대단한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 그리고 이제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진짜 완전 박장대소를 했네요. 예 그러게 말이죠. 성인호 해설이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 큰 소리로 이제 웃는 모습 네. 보였었습니다. 얼마나 던졌으면 139번을 던졌어요 선수들. 네, 킬수가 이제 두 자리를 넘는 걸 보게 됐죠. 네. 자, 지금 경기장 내 함성이 네. 대단합니다. 아침 뭐 9시에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지금 시간까지 따져보면 거의 12시간 이상을 이 현장에서 함께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시는 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대단한 거죠. 도탈을 향한 어떤 열정이나 네. 아, 이제서야 이제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계신데 네. 그 정도로 일단 오늘 보여준 모든 경기 그리고 마지막 올스타전까지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들이 많았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투자 모두 끝났는데요. 아, 모든 것들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그 첫째 날의 어퍼 브레킥과 그리고 로어 브레킥까지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펼쳐지는 경기가 진정으로 TI의 최고의 자리를 향한 이제 마지막 행보가 남아있는데요. 네. 지금 빈칸으로 남아있는 게 몇 자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라운드 3를 가기 위한 라운드 2의 경기가 1세트만 펼쳐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BG게이밍이 1승을 기록하고 있고 네. 그리고 LGD가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1승을 기록하고 있고 내일 이제 나머지 2세트와 3세트를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긴 두 팀이 만나서 라운드 3를 갖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기게 되면 라운드 4 준결승전에서 이불 이겼을 경기하게 되는데 그 경기의 승자가 이제 결승전 대진을 완성시키겠죠.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의 대진의 나머지 한 자리는 어제 2승 1패를 기록한 뉴비가 아주 편안하게 또 그 자리에 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뉴비를 맞붙게 될 팀이 이불 지니어스가 될지
아니면 이제 올라온 다른 팀이 될지 내일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셋째 날 경기 이제 패자 조의 경기 로어 브래켓의 경기가 이제 내일 새벽 1시에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께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마지막 결승전 네 번째 날에 대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 저희와 참 많은 그 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저희가 그리운 장소가 되겠죠. 7월 한국 시간으로 7월 20일 새벽 1시에 넥슨 아레나에서 마지막 TI2014의 결승전을 앞두고 응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맥주와 간식이 제공되게 되겠고요. 오신 분들께 럭박스와 프리투플레이 티셔츠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벤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페이스북 이벤트가 있죠. TI 결승전 스코어 맞추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장시간 저희도 이제 9시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웃고 즐겨봤는데요. 내일 있을 이제 경기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면서 네. 아유, 우리 또 힘드네요. 힘들어요. 정인호에서 또 목 관리 좀 하지 일찍까지 좀 쉬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모든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새벽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애틀 키아렌에서의 경기를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다는 얘기죠.